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춥기는 정말 춥네요. 오늘 여기 제가 있는 이곳은 영하 7도, 최저 온도가 영하 7도였어요. 정말 추위에 강하다고 하는 구절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얼어가지고. 완전히. 와, 예쁜 꽃이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래도 꽃은, 이거 낮에 되면 꽃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낮에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있는 국화과 아이들, 이렇게 이 구절초, 이거 빨간 아이거든요. 빨간 게 좀 늦게 피어가지고. 아, 제가 이거를 그거 뭐지? 사 먹으라느냐고 잘라서 이렇게 늦었을까요? 아니면 저희 쪽이 좀 늦은 건지. 이거 보세요. 숯부쟁이도 숯부쟁이는 완전히 꽁꽁 얼어버렸어요. 진짜 얼었어요. 얼었어 완전히. 이거 오렌지 구절초. 한참 이뻤는데. 아, 이게 천이로 지금 우리 꽃밭에 아이들 다 이렇게 꽁꽁 얼어 있어요. 이거 부뚤레아도 그리고 예쁘게 피었던 국화들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월동 겨울에 꽃을 피어 있는다는 거는 참 쉽지 않죠. 실내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노지에서 이 아이들이, 어머, 이 구절초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삽목한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뿌리는 내려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뿌리가 월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이제 꽃을 예쁘게 이렇게 보여줄 거랍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이제 월동 잘 하고, 잘 깨어날 거예요. 여기에는 수국들이 있는데 수국들도 이렇게 꽁꽁 얼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낙엽을 덮어주는 걸 아직 못했거든요. 아유, 이거 꽁예비름도 꽁꽁 얼었어요. 완전히 다육이 얼어서 물에 그거 된 것처럼 완전 꽁꽁 얼었어요. 완전 딱딱해. 이것도, 이 국화도, 이게 뭐였더라? 무슨 국화였더라? 이런 국화들도 이렇게 됐고. 아이고, 분홍색 구절초. 분홍색 구절초는 얘가 그래도 좀 빨리 폈는데, 분홍색 구절초도 이렇게 됐고요. 참, 그 화려했던 우리 꽃밭이 지금 이제 얘네들, 추위에는 완전히 속수무책. 다들. 제가 이제 걷어내야 돼요. 아직 저 구근을 안 심었거든요. 튤립 그런 구근들을 아직 못 심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려고요. 여기 땅은 얼지 않았어요. 땅은 그래도 괜찮아서 이제 이 아이들 이제 여기 걷어내고 여기다가 이제 튤립 여기에다가 다 심을 거예요. 여기다가 다 심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땅이 얼지 않았으니까 지금 심어도 돼요. 지금 빨리 심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기회랍니다. 이번 주 내내 저는 구근을 또 심어야 됩니다. 아유, 이런, 이거 메리골드잖아요. 메리골드가 완전히 이렇게 됐습니다. 아, 다할리아도 이제 뽑아야 되겠죠? 일부 뽑기는 했는데, 오늘 이런 상태고요. 어머, 이거 지난번에 뽑아놓은 건데, 어머, 얼었어. 제가 토요일 날 와야 되는데 못 왔거든요. 어머, 얼었어. 이거 얼면은 이거 못 쓰는데, 큰일 났다, 이거. 괜히 뽑아놨네. 어머, 어떻게. 이거 다할리아 얼면은 이거 못 살죠. 이거 씨앗 다할리아 제가 다 뽑아놨는데 어떻게. 씨앗 다할리아 이거 이쁜 애들이 이거 다 얼어서 어떡한데요. 미쳤어. 이거 그냥 놔뒀네. 수요일날 안 와가지고. 보세요, 바늘꽃도 이제 이렇게 되어있고 세이지 이런 아이들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는 플룩스 아이들 이렇게 있고. 어머, 스푼 가자니아도 얼었나봐요. 제가 이거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얘는 좀 괜찮겠다 싶어서 좀 놔뒀더니 얘도 얼고 다 얼었어요. 다 얼었어요. 이거 우와, 다 얼었다. 예, 뱀무는 그래도 괜찮네요. 우와, 얘는 워낙 추위에 가난 애들, 이렇게. 아이, 뭐지?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 꽃밭 지금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모습. 다 얼었어요. 다 얼었어요. 아, 얘네 씨앗 대기도 전에 이렇게 얼어버렸네요. 이거 어떡하죠? 당국화? 어? 씨앗도 못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만 지금 몇 개 땄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요게 이제 이거 씨앗 되겠네요. 요거는 어머 아깝다. 아까워. 세상에. 이렇게 씨앗도 안되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어떻게. 아깝다 진짜. 아, 제가 점심 먹고 한번 나와봤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또 해가 나니까 이렇게 제대로 꽃이, 요 빨간색은 그래도 원상 복귀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그죠? 예쁘죠? 내일은 영하 5도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러고 주중에 이제 비가 오고 좀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요 꽃을 그래도 계속 볼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빨간 구전초예요. 이파리도 다 지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요렇게 예쁘게 숯부쟁이가 요렇고요. 지금 오렌지 색깔은, 여기 숯부쟁이는 이제 그냥 이제 가네요. 그냥 꽃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얼어버려서 그냥 갔어요. 숯부쟁이는 지금 요렇고, 지금 요거 오렌지 구절초는, 얘는 꽃이 핀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빨간 거보다 더 빨리 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꽃이 지는 상태고, 얘는 얼은 게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핀 지 얼마 안 되네요. 요거. 요거는 그래도 좀 싱싱하고, 요런 아이들은 그래도 싱싱한데, 이렇게 대부분 다 요거 이제 질 때가 돼서 이렇게 조금 색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런대로 아직은 화려하게 보여줄만 하답니다. 애성종은 이제, 이제 꽃이 이제 보기 힘들 거예요. 없어요. 꽃은 없어요. 외성종? 부뚤레아. 부뚤레아는 이렇고요. 피크제 부뚤레아도 지금 강하네요. 얘도. 얘가 제일 그래도, 얘도 빨간 거보다 조금 빨리 폈는데, 얘도 그런대로 그냥 아직은, 예뻐요. 회복이 됐어요. 아침에는 얼음땡 하고 있었는데, 낮이 되니까, 햇빛을 받으니까, 이파리도 그렇고, 아직은 이렇게 꽃이 예쁘답니다. 얘를, 묶어 놨었는데, 줄이 풀어져서,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기린초 요런 아이들은, 월동이 되는 아이들이니까, 요거, 장미, 아이고, 요것도.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요 상태로 월동이 되는 거예요. 오색 기린초, 뭐 이런 거거든요. 백두산 기린초, 장미 기린초. 아이고, 얘는 또 쓰러졌네. 요거는 제가 심어놓은 거 오색 기린초. 요거가 뭐더라? 이름이 다 지워졌네? 아무튼, 요런 아이들, 그냥 요런 아이들은 요 상태로 그냥 월동을 해요. 아주 강하답니다. 예뻐요. 요 자체를 너무 예뻐. 얘 올해 분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더니, 기린초 아이들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냥 다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대로 그냥 월동을 해도 아주 잘 된답니다. 이제 작업을 하려고요. 여기에 점심시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여기 자리 정리 좀 하고 이제 여기다가 튤립 구근을 심을 거예요. 요 구절초는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을 맞았네요. 내년에는 좀 더 빨리 깨어나서 꽃을 왕성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요런 구절초를 못 보고 그냥 겨울이 돼서 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답니다. 이렇게 이제 영하의 날씨가 되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이 그냥 이제 잠자러 들어가고 요런 상태로 그냥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쁘게 꽃 피워줄 거를 기대하면서 겨울 동안 요 아이들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요거 플럭스 지금 이제 꽃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계속 올라왔는데 이제는
내년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니 용담초는 아주 그냥 쨍쨍해요. 짱짱해요. 아주 얘는 진짜 추위에 되게 강한가 봐요. 얘는 그대로 있어요. 꽃이 얼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 귀엽죠. 요거 애기 용담. 얘는 아주 짱짱하답니다. 요거 보세요. 백리향. 백리향도 그냥 요런 상태로 잠을 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봄에 제일 먼저 꽃을 예쁘게 피워줄 듯 합니다. 어머 이거 버베나가 제가 비댄스는 들여갔는데 버베나는 감히 제가 얘가 몸집이 너무 크고 좀 그래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얘도 잠자러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내년 여기 씨가 떨어진 게 있으면 내년에 또 여기서 날 거예요. 우리 고님들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추울 날만 있을 것 같아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